안녕하세요. 한의사의 맛있는 다이어트의 장유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맛있는 다이어트 레시피의 식재료는요, 바로 이 문어예요. 문어는 오징어와 마찬가지로 단백질 함량은 높고 칼로리는 낮아서 다이어트 하실 때 드시면 좋은데요. 문어는 대표적인 보양 식재료 중 하나이기도 하죠. 타우린이 풍부해서 피로회복에도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니까 더 좋고요. 문어는 쫄깃한 식감도 좋고 풍미도 정말 좋아서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비싼 게 좀 흠이죠. 레스토랑에 가서 문어 샐러드나 파스타를 주문하면 문어는 정말 조금 나오고 가격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어를 집에서 요리해서 먹는 편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너무 맛있게 먹었던 문어 샐러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 같이 만들어 볼게요. 먼저 재료를 살펴보기 전에 문어를 손질할 건데요. 저는 생물문어보다 이 자숙문어를 사는 편이에요. 생물보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세척에 번거로움도 없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저는 좀 부드러운 식감의 문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숙문어를 사서 한 번 더 익혀주는데요. 이건 제가 유명 일식당 셰프님에게 직접 배운 부드럽게 문어 익히는 방법이에요. 부드러운 식감의 문어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해보시면 정말 맛있게 문어를 즐기실 수 있어요. 먼저 문어를 방망이로 몇 번 두드려 주세요. 앞뒤로 골고루 해주시면 되는데 한 10분 가량 두드려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문어를 찜기에 놓고 중약불에서 40분 정도 쪄주시면 돼요. 문어를 찌고 나면 이렇게 문어 육수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문어 육수에는 타우린 성분이 굉장히 많고 또 감칠맛이 아주 좋아서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걸 냉장 보관해 두었다가 다른 요리에 활용하는 편인데요. 다음 레시피에서 이 문어 육수를 활용한 요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냉장고에서 10일 정도 길게 된 2주까지 보관이 가능하니까 버리지 말고 꼭 보관해 두셨다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문어는 한 번에 먹을 양만큼씩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셨다가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제 재료를 살펴보면 준비해둔 문어와 토마토, 양파, 레몬, 바질, 소금과 후추, 올리브오일, 화이트 발사믹식초와 발사믹식초, 그리고 견과류인 피스타치오를 준비했는데 제가 재료 영상에서 깜빡했어요. 감자는 문어와 잘 어울려서 곁들여서 드시면 좋은데요. 혹시 탄수화물 섭취가 싫으신 분은 안 넣으셔도 좋아요. 부드럽게 쪄준 문어는 그냥 사용하셔도 되는데 팬이나 그릴에서 한번 구우시면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저는 그릴에서 살짝 구웠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양파는 잘게 다져주시고 토마토도 씨를 제거한 후에 작은 큐브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바질은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시고 피스타치오는 껍질을 벗긴 후 다져서 준비해주세요. 레몬은 즙을 내서 준비해주세요. 감자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끓는 물에서 3분 정도 데쳐주고 체에 받쳐 물기를 어느 정도 제거해주고 올리브오일, 소금, 말린 허브가루를 뿌려서 오븐이나 팬에서 구워주세요.
이제 거의 완성이 되었는데요. 손질해둔 양파, 토마토 바질에 레몬즙, 소금, 후추, 올리브오일, 화이트 발사믹 식초를 넣고 잘 버무려주세요. 잘라둔 문어를 넣고 한 번 더 섞어주세요. 이제 플레이팅만 하면 되는데요. 샐러드 위에 마지막으로 발사믹 식초 약간과 준비해둔 피스타치오를 올려주시면 완성이에요. 부드럽고 풍미가 좋은 문어와 새콤달콤한 토마토, 향긋한 바질이 만나서 맛있는 문어 샐러드가 완성되었어요. 평소 드시던 다이어트 샐러드가 지겨우신 분들은 색다른 맛을 즐기실 수 있고, 또 사먹는 문어 요리가 가격 때문에 부담스러우셨다면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탈리아식 문어 샐러드를 맛볼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방해가 되지 않으시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럼 맛있는 다이어트 음식 드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